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 체계와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의 개정을 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려서 관련법 논의가 진행 중인가요? 네, 협의는 계속하고 있는데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전체 회의는 소위 종료 이후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앞서 환노위 소위인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오전부터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다룬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누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야당은 이 자체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 지불 능력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당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서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을 놓고서도 여야 시각차가 크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한정희 의원은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정 합의안을 토대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노동 관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는 있겠습니까? 네, 현재로선 매우 낮아 보입니다. 원래 계획된 환노위 전체 회의도 무기한 연장하고 고용노동 소위는 안건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국회를 찾아 개정법 처리를 위한 설득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국회 관계자들은 여야의 이견이 워낙 커 이번 임시국회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소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이미자 의원은 밤새도록 논의해보겠다고 말해 극적으로 타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성훈입니다.